자, 공간에서의 점의 좌표입니다. 이제 공간 좌표 들어갔고요. 공간에서 나오는 내용은 이제 진짜 처음 보는 내용이거든요, 실제로는. 자, 지금 좌표 공간이라고 나오고 뭐 나오는데 잡아. 좌표 공간은 뭐냐면 문제 적혀 있죠. 그냥 내용만 한번 읽어볼게요, 쌤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수직선의 각 원점에 서로 직교하도록 끝 고선을, 그게 축이 됩니다, 실제로. 그세 수직선을 우리는 X축, Y축, Z축이라고 하고, 좌표 공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공간이에요, 공간. 그러니까, 어떤 덩어리야? 이렇게, 봐봐. 원래 우리 이게 입체 도형이잖아, 맞지? 맞나? 요렇게 자르고, 요렇게 자르고, 요렇게 잘라버리면 8등분이 되겠죠? 8덩어리가 나와요. 그 8개의 공간, 그걸 보고 우리는 좌표 공간이라고 한다. 됐나?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좌표 공간이라고, 공간 좌표는 말만 장난친 거지만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면 의미도 없고, 시험 칠 때. 공간 좌표로 하는 건그 공간 안에서의 좌표를 공간 좌표라 불러요. 알겠나? 그러니까 그때 이 점을, 여긴 안 나왔네, 쌤. 띄워줘야 되구나. 나의 리모컨은 어디 갔을까? 저번에도 우리 수업할 때 리모컨 한게 없어가지고 손으로 다 일일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없어요. 자, 공간 좌표는 뭐냐면, 이 공간 안에 이미 한 점의 좌표야. 그러니까 이 좌표인데, 자, 얘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자, 앞으로, 앞뒤가 X예요, 이제. 앞뒤가 X고, 공간이니까 3D잖아. 맞지? 왼쪽, 오른쪽, 위아래뿐만 아니고 앞뒤가 있다고. 맞죠? 그러니까 앞뒤가 X고 앞으로 가는 게 양입니다. 됐어요. 앞이 양이에요. 자, 오른쪽, 왼쪽이 Y고요, 이제. 오른쪽이 양수입니다. 양수. 됐나요? 위아래가 Z고요. 위가 양수예요. 이해됩니까? 정리되겠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 뭘 언급돼 있냐면 만약에 이러한 점 좌표가 있어요. 근데 얘가 요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 겨냥도 직육면체의 겨냥도 입장에서 쳐다보면 요 점을 A, B, C라 한다는 거는 앞으로 A만큼 와 있고 오른쪽으로 B만큼 가 있고 다 양수라고 가정하고 그냥 위쪽으로 C만큼 올라간 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좌표 자체가 평면 좌표일 때는 평면상에서 왼쪽 오른쪽 위아래만 표시했지만 얘는 앞으로 이만큼 온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이만큼 간 상태에서 위에서 이만큼 온 거니까 원점과는 이렇게 떨어져 있겠죠.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겠죠. 맞지? 자, 그래서 얘는 A, B, C라고 하고 얘를 각각 A, B, C를 X축, Y축, 저뭐 X좌표, Y좌표, Z좌표라고 나타냅니다.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다 보면 아까 그 좌표 공간이 생기게 되게 하는 이 절단면이 있죠. 맞죠? 그 면이 있는데, 자, 면이 뭐냐면 어떤 거냐면 잘 봐. 봐보세요. 이게 X축이야. 맞나요? 이게 Y축이야. 그럼 X축과 Y축을 포함하고 있는 면은 요렇게 바닥으로 돼 있는 요 면이죠. 요 면이 뭐냐 하면 XY 평면이에요. 됐나요? 다시 얘가 X축이야, 맞지? Z축은 위아래죠. 맞지? 그럼 얘를 포함하고 있는 면은 단면은 이거죠, 이거. 이해돼요, 지금 무슨 말인지? 리모컨 여기 있네. 자, 이게 지금 XY 평면이라고. 맞아요? 이게 XZ 평면이라고. 이게 무슨 평면? YZ 평면이 돼버리는 거야. 됐나? 이렇게 평면도 나온다라는 걸 언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 다음에 수선의 발 좌표 돼 있죠? 수선의 발 좌표. 수선의 발이라는 말 뜻이 뭐예요, 원래? 수선의 발이라는 말 좌표. 내린 거죠? 맞지? 아까 나와 있던 공. 자, 이렇게 해놓고 합시다. 자, 그냥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이래 있으면 요 지점이 A고 요 지점이 B이고 요 지점이 C다. 그럼 여기는 요 점은 A, B, C란 말이야. 맞지? 자, 근데 여기에서 봐봐.
좌표 축에 내린 수선의 발하고 좌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인데 별 내용 아닌데 초반에 헷갈려 하니까 한번 봅시다. 뭐냐 하면 좌표 축에 내린다 하면 얘가 X축에다가 선 수선의 발 직각되게 내리겠다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내려버리면 여기 부분이 어떻게 돼요? 이 직각이 나오겠죠, 이 부분이? 맞죠? 그럼 요 점에 좌표를 묻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A,0,0이에요. 왼쪽, 오른쪽 없고 위아래 없고 앞으로만 A 왔으니까. 맞지? 자, 그러면 외울 때 어떻게 정리하냐? A, B,C에서 X축의 수선의 발 내렸고 Y축의 수선의 발 내리면 자, 얘를 제외한으로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 0입니다. 자,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요. 얘를 X를 제외한 나머지 값을 다 0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Y축에 수선의 발 내리면 이거에 Y좌표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 0으로 만들어주면 되고 Z축에 대한 수선의 발은 C값을 제외한 나머지 다 0으로 만들어주면 되죠. 그럼 똑같은 거예요. XY평면이에요. XY평면은 얘는 이 점을 XY평면이 바닥에 있죠. 바닥이 있잖아. 맞지? 우리 이 평면이잖아. 맞지? 얘를 수선의 발 내리버리면 요 점이 나오겠죠. 맞지? 이 점은 앞으로는 A만큼 와있고 오른쪽으로는 B만큼 와있지만 높이는 0이란 말이야. 그럼 똑같은 말이에요. 자, 수선의 발 내렸다. 그럼 XY평면의 수선의 발이면 XY값은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거는 0으로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는 다 0으로 만들라는 거야. YZ는 X를 0으로 만들어야 되고 XZ는 Y를 0으로 만들어야 되겠지. 이해됩니까? 정리되겠어요? 요러한 내용입니다. 별 내용 없죠? 그러니까 얘를 제외한 또는 얘를 빼고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근데 요 개념이 여기서도 써요. 잘 봐라. 얘를 어떠한 점을 X축에 대칭한대요. X축에 대칭한다 해도요. 마찬가지 X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 부호를 만들어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번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배웠죠. X축에 대칭하면 Y의 부호를 만들어 바꿔라. Y축에 대칭하면 X의 부호를 만들어 바꾸라 했잖아. 그거는 금방 딱 두 마리밖에 없었으니까 얘 빼고 얘를 정리한 거였어. 똑같은 겁니다. 점이 세 개가 있어도 좌표가 X, Y, Z 좌표가 세 개 있어도 X축에 대칭하라 하면 얘 빼고 부호를 둘 다 바꾸면 돼요. Y축에 대칭하라 하면 얘 빼고 둘 다 바꾸면 되죠. 마찬가지 Z축에 대칭하라 그러면 C 빼고 다 바꾸면 돼요. 마찬가지 봐봐. XY 평면이에요. 대칭하라 그러면 XY 빼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Z만 부호를 만들어 바꾸는 거죠. YZ 평면이면 YZ의 좌표의 부호 그 빼고 X의 부호만 바꾸면 되고요. 원점에 대한 그 대칭은 뭐예요? 다 바꿨죠 우리. 그래서 정리해 주면 된다. 어렵습니까 이거? 요 개념은 안 익숙하긴 한데 어차피 막 크게 어려워서 문제 손 못 댈 정도는 아니거든요. 맞나요? 내용은 이거다. 그래서 아, 뭐 빼고 옛날에는 쌤이 자 이거 할 때 빼고라는 말을 기억해라 헷갈리면 빼고 이렇게 했는데 빼고 하니까 너무 사투리 쪽으로 나와서 이제 뭐를 제외한 이렇게 순화시켜서 자 일단은 이렇다.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 바로 할 수 있어요. P라는 점은 2,3,5예요. 근데 Z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죠. 맞나? Z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에요. 그러면 자 A라는 좌표는 쌤 그래프 안 그려줘도 되겠죠? 그 공간 좌표를 안 적어줘도 되겠죠? 자 얘는 Z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Z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다 제로로 만들면 되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0,0,5가 됩니다. 맞나요? 얘를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야. 수선의 발은 0으로 만드는 거고 대칭은 부호로 만들어 바꾸는 거였어요. 맞죠? 그러면 여기 있는 B의 좌표는요 XY 평면의 수선의 발이니까 아 XY를 제외한 나머지 뭐 Z의 값을 0으로 만들면 되죠. 그럼 뭐 돼요 이거? 이렇게 나옵니까? 맞나요? 그러면 자 A는 얼마예요? 0이죠. B는 얼마예요? 5고요. C는 얼마예요? 3이고 D는 0이네요. 문제에서 요놈들 다 더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8입니다. 되겠나요? 자, 5번은 대칭이네요. 똑같은 거니까 한 번 더 해봅시다. 5번 대칭은 개를 제외한 나머지의 부호를 바꾸는 거였어. 맞지? 그러면 Q 해볼게요. Q. Q는요. X축의 대칭이네. 그러면 X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라는 거죠. 그럼 바꾸면 얼마 돼요? 3, 마이너스 2, 4. 맞나요? 이때 이 Q를 다시 뭐해? ZX 평면의 대칭이 맞나? ZX 평면의 대칭이면 누구의 부호를 바꿔야 돼요? Y죠. Y 맞나? 그래서 아 얘를 R이라 할 때 R은 얘에서
Z와 X가 맞나?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의 부호를 바꾸니까 얼마 돼야 돼요? Y 부호 바꾸면 됩니까? 그럼 답은 얼마 돼? 3, 2, 4가 되겠죠. 이해돼요? 할만하죠?